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전기기사 핵심 단답형 배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음향장치 19일차 31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상 15층, 지하 5층, 연면적 5000m 제곱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음향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상 1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두 번째 문제.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세 번째 문제. 지하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경보 방식이라는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경보 방식이란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m 제곱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9층 이하 기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발화층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층이 발화층, 직상층이 되고요. 발화층이 1층인 경우에는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이렇게 경보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서 발화가 됐을 경우에는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이렇게 경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지상 1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화해야 하는 층은 2층 이상이므로 발화층, 직상층을 경보하면 되므로 지상 11층과 지상 12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화해야 하는 층은 1층인 경우에는 경보층이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이므로 발화층인 지상 1층을 포함하고 직상층인 지상 2층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하층을 경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이렇게 경보를 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하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화해야 하는 층은 지하층일 경우에는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이 경보층이므로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이렇게 경보를 발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도식화된 자료를 넣었는데요. 여기 우선경보 방식에서 5층 이상 29층 이하인 건축물을 보시면 1층에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1층에서 경보가 났을 때 기준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